안녕하세요. 배우 정성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키이스트랑 가족이 된 신인배우 황보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황인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정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하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 우도환입니다. 네, 드디어 개묘년이 밝았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먼저 단어 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세요. 네. 일. 네, 했습니다. 골라주셨나요? 네. 네, 그걸 이제 열어서 네. 공개해 주세요. 오, 건강, 복, 나이. 세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하니까 세 가지 색깔을 고르겠어요. 체크 세 개 하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여기. 그다음에 여기. 그다음에 여기. 다 골라 주셨나요? 네,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다 써도 되는 건가? 짜자잔짠. 세 개. 하나, 둘, 셋. 오픈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요? 그렇게 로봇같이 얘기하는데요? 키동새 떡국. 우와, 난 진짜 좋은 단어들이다. 미션은 다 피해갔네요. 어머머머머머머. 건강, 희망, 소망. 전 바로 하죠. 처음, 중간, 끝. 한번 뜯어볼게요. 과연 건강, 웃음, 부자. 미션이 막 춤추기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? 하나, 둘, 셋. 네,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골라봤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. 키동, 새해, 떡국. 보여주시겠어요? 보라색. 세 가지. 네,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. 따라라라라. 아, 미션은 다 피해갔네요. 미션 하고 싶은데? 와, 미션 두 개 다 걸렸네요? 지금 행복이랑 복, 감사 이렇게 세 개 걸렸습니다. 오, 건강? 근데 저 좀 좋은 것 같아요. 복, 웃음, 희망. 세민 씨도 한번 말해. 좋다. 저는 건강, 나이. 톡톡해요. 저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첫 번째 건강, 그리고 떡국. 제가 떡국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. 야, 한번 보시겠어요? 네, 저도 그러면 2023년 키이스트 덕담 메뉴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한테 좋은 덕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, 네, 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잘 찍어야 될 텐데. 저는 네, 이렇게 일단 네,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.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제가 고른 키워드는 흑토끼와 희망과 개묘년이 네, 제가 고른 키워드입니다. 이제 찢는다. 네.
진짜 쉬운 거 걸렸어. 우리 오르다가 한 10분 까먹을 것 같은데. 안 걸려. 이거. 걸리는데. 난 거꾸로 체크한 스타일. 아 쉬운 거 걸렸으면 좋겠어. 한 명씩. 어. 언니부터. 새해 떡국 꿈. 어, 어 좋은 거 걸렸지. 근데 파란색 표시는 뭐예요? 미션이 있어요. 아 그러면 미션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? 네. 어 내가 걸렸다. 아 걸렸어. 제일 어려운 거 걸렸어. 흑토끼. 아! 뭐야? 왜 왜요? 두 개 걸렸어요. 아 세 개 걸린 줄 알았어. 나도 나도. 근데 여기 미세하게 보이세요? 이 파란색 색깔이 다르거든요? 어떻게 이거를 표시해 말로 모른 척 해주세요. 그리고 그냥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. 근데 뭔가 왠지 다를 것 같단 말이죠? 벌칙이죠? 벌칙 아니에요. 그래요? 한번 파란색만 빼고 골라봐요? 아 너무 웃겠어. 그럼 파란색 두 개랑 세 개죠? 그럼 나는 뭐 쿨하게 이렇게 아, 뭐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네요? 사랑, 행복, 흑토끼. 아, 다행이다. 복 안 고른 게 어디야. 복을 어떻게 표현해. 오키도키 리스트. 그냥 막 쳐. 야, 지금 정수리만 나오고 있어. 아, 그래요? 나온다면 받아야 아 이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투표 맞아요. 아 이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의욕이 사라졌어요. 그렇다면 그렇다면 팬분들한테 선물로 줄 거긴 해요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뭔가 아쉬운데? 더 하면 과할 것 같아. 끝내겠습니다. 이만큼 많은 것 같아. 아니요. 사인도 해주세요. 코니 한다. 코니 한다. 마술용. 야, 볼 것도 없더라. 마술용. 여기서 MBTI 나오는 거 아니야? 언니 MBTI 뭐지? 아 이유는 좀 비슷해? 어? 아 맞네 나랑 똑같네? 왜? 나 거의 끝났는데 알았어 그럼 그냥 쓴다 나도 슬램덩크 잘 그리지 슬램덩크 슬램덩크 강백호 얼굴이라 했다 아니야 미키마우스도 아니 슬램덩크 강백호 강백호 3등신 버전은 내가 좋아하거든요. 금방 그러지. 네.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. 어머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나쁘지 않죠? 너무 귀여워요.